재산 문제를 이제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그걸로 좀 돈을 버신 것 같습니까? 돈을 잃으신 것 같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1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네. 그건 뭐 수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지금 그 회사들 이테크 건설이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회사들과 관련해서는 네. 이득을 본 바가 없고 손실을 봤다는 것이고요. 네. 네네.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후보자가 그 회사에 재판을 했다.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CI라는 회사의 계열사를 주로 사셨는데 혹시 이 회사에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면식도 한 번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동서영주를 많이 매수하게 된 거는 이게 네. 이런 회사들이 관심을 덜 받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는 일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제 이테크 건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냥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추가 매수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회사들 투자해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고 네. 제가 그렇게 그 주광덕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무슨 의혹이 있는지를 근거를 밝혀야 되는 것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네. 이테크 건설 투자해서 이익을 내시지 않고 지금까지 보면 평가 손실을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판사라고 주식 투자를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네. 그 당시 이제 판사로서 근무할 때 제가 주식을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다 처분했고요, 이미.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제 뭐 저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내정되기 전에 청와대에 모두 다 설명했습니까? 이제 저희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재산 등록한 사항에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 내역까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다 검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상당 부분 납득이 되고요. 그 청와대에서 밝혔던 인사 배제 기준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고 법조계 내부의 평판이 어떤가 이 두 가지로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가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인물로 보면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런 정도의 인물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주식 관련 문제만 없었다고 얘기하면 사전에 정의를 잘했다고 얘기하면 깔끔할 텐데 그걸 못했던 것도 아쉽고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한 게 좀 건강한 거 아닐까요?